이렇게 해서 공을 쳤거든요. 그러니까 쭉 그냥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스윙이 끝난 거예요. 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 배우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 백스윙에 대해서 그냥 아 접어 오른팔을 이 관절 있잖아요 이걸 접어 으쌰 으쌰 하듯이 그냥 접으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이 클럽을 들기 위해서 내가 뭐 낮고 길게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접으십시오. 그럼 백스윙이 끝난 거예요. 그 스윙의 크기가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일단 백스윙은 끝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는데 다운스윙은 오른쪽일 때는 오른손이 내려와서 멋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오른팔이 접으면 왼팔은 끌려간 거예요. 왼팔이 밀어줘서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왼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른팔 접었으면 왼팔을 바로 또 이렇게 접으러 가는 거예요. 오른팔이 접었으니까 오른팔이야 반만 접으면 되지만 왼팔은 반 이상 끌려갔잖아요. 여기서부터 쭉 와서 자기 자리에서 접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그냥 왼팔이 접는 거예요. 오른팔 접어, 왼팔 접어, 오른팔 접어, 왼팔 접어. 왼팔 접을 때 오른팔은 그냥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. 뭐 옥스윙을 배우시는데 옥스윙 원에서 오른팔 접어갖고 오른손으로 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 패턴으로 가시면 되고 오늘은 정말 보편적인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오른팔 접어, 왼팔 접어. 그러면 오른팔을 접은 상태가 백스윙이 끝난다고 그랬죠?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오른손이 하고 여기서부터 왼손이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바로 왼손이 접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접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왼손으로 일단 끌고 가서 자기 동네에서 접을 수밖에 없어요. 사람 몸이 그래요. 그러니까 굉장히 먼 여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오른손 접어. 그리고 왼손 접어. 저는 그냥 왼손만 접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. 오른손 접어는 들기 위해서 그냥 하는 역할이고요.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이렇게 해서 공을 쳤거든요. 그러니까 쭉 그냥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스윙이 끝난 거예요.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뭐 공 위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위치에다 여러 군데다 놓고 치시면 돼요. 그래서 접어, 접어 이렇게 해서 풀스윙은 끝났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공의 반응에 따른 여러분들의 조치 그런 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